우리나라 해삼이 중국으로 첫 공식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해삼의 중국 수출은 보따리상에 의존하거나 OEM 방식이 전부였는데, 9년간의 노력 끝에 해삼의 본고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조상원 기자입니다. 냉동 트럭 한가득 해삼 상자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해삼의 첫 공식 수출로 20kg짜리 천상자 20톤입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6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삼의 중국 수출은 거의 모두 보따리상이나 중국 상표를 부착한 OEM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태안의 한 식품 회사가 한국 생산품 표시를 달고 첫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因为在我们中国呀，大部分的海参全部都是养殖的。那么韩国的海参呢，全部都是自然生长的野生海参，在价格上也非常有优势，所以我们要大批量的进口。 그러나 이 회사가 중국에 해삼을 수출하기까지는 9년이나 걸렸습니다. 해썹 인증 공장 기준과 중국 측이 요구하는 반가공 형태의 수분 함량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매우 까다롭기 때문으로 수많은 실패를 거쳐 올해 수입 조건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중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그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을 만드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 자숙과 냉동을 걸쳐서 지금 현재 중국으로 수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을 자처하는 것처럼 중국은 해삼 종주국을 자처하기 때문에 외국산 해삼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데 한국산 표시로 수입해가는 것은 품질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수출되는 태안산 해삼은 중국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물량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또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는 해삼 내장으로 만든 젓갈을 수출할 계획으로 시제품 개발에 착수하는 등 고부가가치 해삼 제품 수출길 개척에 나섰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